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희귀 매물 오사모아이 오이파라이 사지 마세요. 이런 오사모아이 사세요.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BMW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세단, 5시리즈 세단이죠. 근데 그 중에서 희귀 매물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가솔린 6기통의 트윈터보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고 파워 트렁크, 2열의 독립 에어컨, 실내의 통풍 시트까지 모두 들어간 7시리즈가 아니라 5시리즈입니다. 대박이죠? 5시리즈인데 이렇게 옵션이 좋아요. 인디어도 옵션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고, 또 트윈터보가 들었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만족할 만한 그런 출력이 나오실 거예요. 차량의 상세 프로필부터 설명을 드리면, 최초 등록일은 2011년 02월식입니다. 키로수는 현재 18만 킬로미터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 두 판, 노유는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네, 차량의 상세 트림은 BMW 5시리즈 535i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차량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전반적인 외관은 그냥 기본적인 5시리즈 F바디의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의 키드니 그릴 크롬이 들뜸 현상 없이 전부 다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의 백화 현상, 하단부의 안개등, 그리고 범퍼까지 전부 특이사항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의 저 벌집 그릴이 약간 M범퍼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당 차량의 측면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일반적인 5시리즈와 외형은 동일시하고 있지만, 지금 힘숨찐이라는 단어 아세요? 정말 이 안에 5시리즈 같이 생겼지만 7시리즈와 준하는 그런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이 휠을 설명을 드리면, 휠 복원을 전부 마쳤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약한 30%에서 40% 정도 남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면의 휠도 상당히 깨끗한데요. 사실 휠이 정말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클 만큼 차량의 이미지를 좌우하는데, 이 차량은 이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차량 S클래스나 7시리즈급에나 들어갈 만한, 그리고 OGT 정도에나 들어갈 만한 옵션, 소프트 클로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타시기에 너무나도 좋고 고급차라는 느낌을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바로 후면 가서 후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중고차로 구매하실 때 정말 저는 이 옵션이 꼭 들어간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를 제가 강추드리는데, 바로 파워트렁크입니다. 일반적인 5시리즈에는 없는 그런 옵션이죠. 파워트렁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참 좋고요. 보습기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이 차량,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인 5시리즈와 가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2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 가격인 거면 너무나도 매력적인 겁니다. 자, 차량이 바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차량 진짜 좋습니다. 컨디션 너무나도 좋고요. 이 정도 연식의 BMW 5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실내의 플라스틱이 좀 끈적거리고 다 녹습니다. 그런 거를 전부 다 작업을 해놓으신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이쪽에 실내 내부에 끈적이는 건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고 카본으로 또 이렇게 마무리한 모습 보실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 전동 시트, 그리고 압축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은 텔레스코픽 전동 핸들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는데 이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일단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시동을 걸면 가솔린 엔진답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상단위부터 옵션을 보시면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정상작동 잘하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의 대시보드 쪽을 보시면 5시리즈는 좀 기본적으로 대시보드가 좀 높은 그런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차량이 나를 감싼다, 내가 차량 안에 쏙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이 물씬 듭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넓은, 이때 당시 디스플레이 치고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상당히 선명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순정 후방 카메라이기 때문에 타이어의 조향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BMW의 고질병이죠. 버튼류들의 까짐, 이런 거 전부 다 대비해 놓으신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CD 플레이어 들어가고요.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정말 대박인 거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 키는 두 벌이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어본과 전자 파킹, 오토 홀드, 그리고 주차 파킹 보조 시스템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BMW의 고급 나파 가죽은 상당히 착자감이 좋고 오래 사용해도 유지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차량은 특히 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용감이 거의 없는 시트라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차량의 후면부로 가서 바로 후면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량 비즈니스 세단이기 때문에 4명이 충분히 타도 정말 넓은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2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2열에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 독립 에어컨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점, 그리고 전자석 열선을 지원하기 때문에 2열에도 각각 열선 시트가 작용한다는 점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2열 시트는 사용감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파 가죽이 좀 많이 타다 보면은 좀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중고차들을 보면 늘어난 시트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차량은 그런 점이 없다 라는 점을 보시면 참 좋고요. 2열에 컵홀도 별도로 2개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고요. 송풍구까지 이렇게 롱바디처럼 옆에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자석이 쾌적할 것 같은 이 차량, 제가 밖에 나가서 상세 지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희귀 매물 535i, 528i 사지 마세요. 이런 535i 사세요. 6기통의 트윈 터보, 소프트 클로징, 2열 독립 에어컨, 전동 트렁크, 통풍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간 이 차량을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저희 썸타다가 준비한 가격은 1220만원, 122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에 좋아요 버튼 꼭 좀 부탁드리고요.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 2번으로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이상 썸타다 김성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